뭐? 이 마이크요? 어, 했을 때, 여러분, 이 앞뒤 다 통한데. 통신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그 사람하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 서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아, 우리 통신 장비는 전투기급이에요. 아니, 다리 가면 얘기가 안 되잖아. 그 같이 얘기하고 그렇잖아. 연대까지 안전을 했는데! 이제 본격 오토바이 여행 출발! 오늘의 목적지는 강동 원령교에서 약 85km 떨어진 영덕 하저 해변까지!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도 대화를 나누는 인꼬부부! 여기서 이제 길을 이리 해놓으니까 좋다, 그죠? 아, 재밌지 뭐, 이렇게 가면은. 가니까 시원하다. 오, 아주 빛이 나는데요? 솔직히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저 같다는 상상을 하거든요. 엔젤 소리가 진짜 멋있어. 아, 짜릿짜릿해요. 진짜 막 두근거리죠. It's my love. 비지엠 좋네요. 이 음악은 오토바이 탈 때, 전투기 날아갈 때, 둘 중에 꼭 이거 나와요. 바람을 얼굴로 맞는 보통 남편분이 타시면 아내분들은 걱정하고 싫어하시는데 혹시 즐기신다니 더 좋아 보이는데 아, 바닷가 사람 두 시간여의 라이딩 끝에 드디어 목적지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하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안개가 낀 신비스러운 바다 풍경에 모두들 흠뻑 취했는데요. 이곳 영덕은 최대진 권금희 부부가 오토바이 여행으로도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소풍 온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는데요. 기념으로 사진도 한 장씩 찍고요. 어, 안개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이네. 저번에. 어, 진짜 멋있어. 안개가 막 밑으로 말이야. 하겠지. 그만 그 밀다 보면 아, 여기 우리가 구름에 쫓는 기분이다. 슬슬 배고파질 시간이지요. 바닷가답게 다양한 해산물이 많은 횟집을 찾았습니다. 뭐가 좋을까? 대게, 광어. 여기 왔으면 몰래 시원한 걸 못 가는 게 어찌 그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엔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물회가 최고죠. 밥 한 공기에 각종 채소와 회 그리고 초고추장을 넣어서 쓱쓱 비벼서 한 입에 꿀꺽. 아우,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어르신, 맛이 어떠세요? 끓인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회 다음 코스는 바로 매운탕. 오토바이 타고 난 후 맛보는 매운탕 맛은 더 꿀맛이겠지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부부 회원의 애정 표현이 빠지면 섭하겠지용. 자기야. 부부끼리는 또 서로 먹여줘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아내분이 주신 물회만 어떠세요? 맛도 이빨을 더 맛있다. 아니, 가라든지 나면 가다 소나기 맛내는데 소나기 맛내도 되지. 자. 옆집 부부도 질세라 아버님 처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아, 몰라. 사람들 많은데. 남편분 사랑이 듬뿍 담긴 물회맛 어떠세요? 고마워요. 맛있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남은 물회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들의 닭살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나. 식사도 마쳤겠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 최대진 권금희 부부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으로 가기 전에 들른 동네의 한 창고. 아이고, 또 오자마자 오토바이부터 닦으시는 거예요? 좀 깨끗하게 닦아요. 여기 흘리잖아. 여기 먼지 있잖아. 부인이 더 신경 쓰세요. 아이고, 대짜고만 난도 못 닦아. 기왕이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지. 택시는 잘 안 닦으면서 오토바이는 그냥 반짝반짝 그도록 타고. 택시 되면 이게 더 아까워. 나는 이걸 더 아낀다고 택시 보다가. 누구 타가 다니려고 이 오토바이를 이리 반짝반짝. 아이고, 만나면 자기 뒤에 언제가 된게 신경 쓰지 마라, 사람아. 아내분도 오토바이를 꽤 아끼시는 듯 보이네요. 그나저나 오토바이로는 보통 이런 빨간색은 잘 못 봤는데. 왜 빨간색으로 사신 거예요? 어? 빨간색. 이유가 뭐? 빨간색이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좀 젊게 빌라. 젊게 빌라 그래 빨간색을 택했지. 잘 어울리세요. 지금은 오토바이 없이는 못 사는 마니아 부부지만